자, 1부 3편 갑시다. 추적작 시작하기. 언성을 높이던 두 사람이 뻣뻣하게 굳었다. 마치 스틸 사진 같군. 어떻게 여기에? 라는 건 이번에는 아까 저 문에서부터 왔던 그 잘생기고 목소리 저음이신 그분의 시점이네요. 정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만. 배준혁. 아, 내가 문을 열어둬서. 응, 그랬지. 어쨌든 여긴 사건 현장이에요. 함께 가주셔야겠어요. 도복을 입은 남자에게 권총을 겨눈 채 소리친다. 경찰 지급용 리볼버다. 권총. 화약 냄새도 발포음도 없다는 것.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탐정이셔? 그렇다면 아직 공포탕에 걸려있는 상태겠지. 공포탕으로 위협하는 사람과 거기에 얼어있는 사람. 저기 쓰러진 사람은? 소용없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권혜연 순경. 그러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당신보다 이 현장을 더 오래 보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순경의 명찰을 보며 말했다. 순찰 중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양시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백이 매번 생각하지만 자기소개 참 열심히 잘해. 착실하게. 정말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한 아이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마. 아닌 것 같긴 해. 각자 떠들어대니 머리가 울린다. 의식적으로 소리를 지우고 인상만 살폈다. 양무어? 양시백이? 양무어라고 하는 남자의 인상은 복날 미친 개라고 불렸던 옛 군대 동기를 닮았다. 아니 진짜 비유가! 눈빛은 선하지만 전체 이목구비의 흐름은 인상을 바꾸고 있다. 권혜연이라는 순경은 명민한 눈빛이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도 딱 잘 보시네. 예상치 못한 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대로는 계속 혼란뿐이다. 우선 상황을 정리해보자. 권혜연 순경님? 네? 긴장 가라앉히고 우선 서해 연락하십시오. 원래 그거 경찰분이 하셔야 될 건데 권준혁 씨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통제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쪽에 양... 뭐라고 했죠? 아까 저 자기소개 했잖아. 양시백이라고 합니다. 너도 참 착실하다. 양시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응. 그래야 주장하시는 대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겁니다. 옳소. 말씀은 감사한데 뭐하는 분이신지? 그러게. 저는 배준혁이라고 합니다. 응. 이곳은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연락? 네. 저기 쓰러져 있는 이경환한테 연락을 받고 저는 유상일이라는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머나? 라는 건 이 사람도 양시백과 같은 사람을 쫓고 있다고? 1부 3편 추적자. 배준혁 플레이어 사이드. 배준혁 추적자 갑시다. 돌리지 않고 바로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저와 상일 선배, 저 이경환은 예전 형사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어지네? 얼마 전 소식이 끊겼던 이경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사건이 되게 신기하다. 이게 각자 딴 사람 쫓다가 이렇게 모이냐? 출소한 상일 선배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이경환은 선배가 어떤 물건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물건을 요구했다고? 저는 둘이 만나기로 한 이곳으로 서둘러 왔지만 이렇게... 피해자 이경환 의문의 거래. 옛 동료의 시신에서 고개를 돌렸다. 항상 그랬다.
타이밍을 지독하게 못 맞추는 사람. 나는 또 얼마나 헤매어야 하는 걸까? 배준혁, 타이밍. 결국 또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권혜연 순경이 무전기를 제자리에 꽂았다. 전 예측했어요. 그 순서 3개월 동안. 응? 왜 갑자기 이렇게 빨라졌어? 응? 왜 그래? 응? 뭐지? 물론 배준혁 씨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방금 뭐죠? 방금 뭐지? 아, 그리고 그러네. 전직 형사라서 아까 그렇게 상황을 잘 통제했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그 중에는 제 신분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전직 형사면은 지금도 형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다만 그 전까지 현장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손대선. 이미 선배도 놓치고 동료도 잃었습니다. 현장을 절대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정보도 순경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전직 형사면 지킬 건 지키고 저거 뭐지 할 테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회색도시 2도 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빨라지는 건 뭘까? 명심하죠. 양시백 씨,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찾아보겠습니다. 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정말 열심히, 절실히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아, 예! 그의 설명을 기억해 두었다. 아, 나도 좀 알려주지! 양시백의 증언. 이제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데이브로 사건을 해명하라. 데이브로 사건을 해명하라? 임대 건물 3층. 새 주인공 배준혁의 특기는 데이브입니다. 아! 실마리를 정황에 대입하여 사건 진행을 해명합니다. 아, 오케이. 먼저 현장을 조사해 필요한 실마리를 얻습니다. 화면에 뜬 윤곽을 참고하면서 현장을 조사하세요. 양이 어서와. 얻은 실마리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모든 실마리를 얻으면 자동으로 대입이 시작됩니다. 그렇군. 그럼 이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실마리. 일단 여기에 뭔가 대충 이렇게 생긴 걸 찾으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클릭해보죠. 피부는 쇠 파이프가 나동그라져 있다. 뭐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건... 살인에 사용된 둔기일 겁니다. 아, 네, 이 사람 목소리는 못하겠다. 뒤통수가 망가져버린 시신을 보면 말했다. 피 묻은 파이프. 시체 먼저. 이경환이 쓰러져 있다. 뒤통수에 난 상처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몸싸움 흔적, 몸부림친 흔적도 없고. 진짜 그러면 급습이네? 누군가가? 분명 즉사했을 겁니다. 참혹한 시신에서 눈을 돌렸다. 시신 조사 결과. 이건 분명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그리고 조사 또 뭐가 있을까? 요런 데 한번 볼까요? 요 안에 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가 놓여있다. 이건... 아, 그래? 권혜연 순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근데 권혜연 순경 그러고 있는 내내 혹시 저거 총 겨누고 있나요? 시백이 좀 놔주고 하면 안 될까? 불쌍하게 쓰리. 술병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닌다. 먼지가 쌓여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여기는? 나무 박스는 비어있었다. 아, 그래? 먼지뿐이에요. 다른 장소를 살펴보죠. 다른 장소 또... 요런 거? 낡은 종이 박스 안에는 이런저런 쓰레기들 뿐이었다. 그래? 그럼 요 뒤는? 파티션 패널들이 겹쳐진 채 놓여있다. 아무것도 없군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파티션 아래 공간을 열어보았다.
그러면 문? 활짝 열린 전부 철문이다. 끝부분을 잡고 살짝 닫아보았다. 어! 문 안쪽에 핏자국이 튀어있다. 어라? 그럼 문이 닫혀있었던 거네? 뭐지? 열린 문 안쪽에 이런 게 있었다니. 이건 범행은 문이 닫혀있을 때 일어났다. 양시백 씨의 설명대로군요.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 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쪽에선 양심에게 외쳤다. 문 안쪽 핏자국이나 피해자가 쓰러진 방향, 문을 향한 채 불시에 습격당한 것 같군요. 문 뒤 핏자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거 벽면에 콘센트가 붙어있다.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그건 그렇겠지? 그리고 여기 보기가 뭐 발자국 같은 건데 신발을 봐야 되나? 아닌데. 뭘까? 아 뭐야? 녹슨 철제 패널에 특별히 살펴볼 것은 없다. 아 그래? 그렇구나. 아 여기 발자국 봤다. 아무렇게 놓인 낡은 TV를 살펴봤다. 아 시베가, 저 너네 집에 부서진 TV 이거랑 바꿔치기하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저 발자국은 닦으면 지워질 텐데. TV 위에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이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발자국 방향 쪽을 보았다. 나갔네! 창틀 아래 먼지가 지워진 자국으로 향했다. 발자국이에요. 먼지를 지우는 걸 보니 최근에 찍힌 것 같군요. 뭐지? 창밖 복도로 나간 흔적인가?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창틀 발자국. 됐네요. 뭐 찾았네. 일단 양시백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찾았네. 실마리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정리해보죠. 나 저 넥타이 이렇게 잡는 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정리? 뭔가 찾아내셨나요? 누명을 쓴 남자, 당황한 여자. 두 사람이 나를 보고 섰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역시 이 사건은 상일 선배의 수행 같습니다. 아이 또 멋있으셔 또. 멋있으셔. 아이 참. 모든 실마리를 찾으면 대입이 시작됩니다. 사건 흐름을 묘사한 필름칸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에 알맞는 실마리를 터치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실마리들을 넣으면 성공입니다. 대입! 이경환 살해사건! 갑시다! 얏! 처음부터 생각해보죠. 이경환은 상일 선배에게 줄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이 장소에서 만났을 겁니다. 시백씨, 밖에서 상일 선배를 보고 쫓아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 문이 잠겨서 창문을 타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짧게 끝났을 겁니다. 어쩌면 양시백 씨의 기척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얼굴을 지금 처음 봤네요. 이경원이 방심하고 등을 보였을 때 상일 선배가 든 무기는 이거는 뭐 확실하지? 이거 쇠파이프. 예, 가겠습니다. 이건 쇠파이프였습니다. 문을 향해 등을 돌린 이경환은 무방비를 당했겠죠. 반항의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이경환은 일격에 즉사했습니다. 당시 방문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는 핏자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넵. 그건 닫힌 문 뒤에 핏자국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안에 피가 튀진 않았을 겁니다. 전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고요. 문 바깥 손잡이의 지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계속하죠. 범인은 왜인지 문을 통하지 않고 탈출해 나갔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갔다는 증거는 뭐 일단 양심에게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창문으로 선택하고 오긴 하겠지만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건 창틀의 발자국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나가는 방향의 발자국. 아마도 영시백 씨가 창틀을 통해 이미 나갔다면 다시 돌아와 시신 옆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 발자국은 만들어낼 수 있죠. 찍으면 되니까요. 난 여기서 저 사람을 발견하고 일으킬 수 있을 뿐이야. 포기하고 일어났다가 당신을 만난 거고. 저 발자국을 조사해보면 양시백 씨의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군요. 이 경원을 해친 상일 선배가 양시백 씨의 소리에 창문을 통해 도주한 거라. 이 건물에는 많은 방과 복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배는 이미 이곳을 나갔을 겁니다. 성공! 좋습니다. 시작이다 보니 처음이다 보니 그래도 쉽네요. 다행히도 첫 살인 대입 컴플리트! 관계자는 좋게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응? 아, 저 선생님, 이 사건의 관련자였습니까? 알아보는 형사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어, 보고 내가 해결까지 했어. 나 짱이지. 근데 정확히 그건지 모르겠다. 그는 목뒤를 긁으며 길 안쪽으로 안내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희생자는 전직 경찰. 이름은 이경환입니다. 전에 한 팀에 있었죠. 현장에는 왜 들어간 겁니까? 실은 유상일 선배 행적을 쫓는 중입니다. 저 유상일 선배, 저 유상일 씨는 참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그는 쩝소리를 내며 수첩을 폈다. 그 양반 지금 사고 쳤다는 얘기가 들려요. 위치를 파악했으면 저희에게 먼저 알리셨어야죠. 아마 저 사람도 뭔가 있겠지, 사정이. 쓸데없는 짓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이미 저질렀죠. 뭐 여자애 데리고 다니고 있긴 하더라. 자칫 선생님이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휘말린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 저기 있어요. 많아요. 가서 좀 봐주세요. 저기 저 순경하고 인상 더러운 놈 말씀이시죠? 아, 인상 더러운 놈이라뇨. 그래도 착한 애야. 착한 애. 현장에서 대입한 내용을 형사에게 전달했다. 형사는 수첩에 볼펜을 쿡쿡 찍으며 적어넣었다. 아, 예. 현장의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또 수고를 덜었군요. 또? 대준영, 선생님.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나봐. 근데 왜 형사를 그만뒀지? 아시죠? 요즘 국제회의 때문에 장난 아닌 거. 사람도 모자란데 자꾸 사고 터져서 아유 아주 죽을 맛입니다. 왜 저 국제회의는 계속 나올까요? 뭔가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지? 어쨌든 현장에 계셨으니까 서로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짧게 합시다. 양시백과 함께 차에 올랐다. 가자.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다음에 유상일의 행방을 파악하면 꼭 알려주십시오. 아야. 그렇지 않으면 이젠 더 못 봐드립니다. 아야, 아야. 형사의 외침을 등 뒤로 받으며 빠져나왔다. 무겁게 깔린 두통을 긁어내며 불안을 억누른다. 상일 선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뭔가 일치고 있는 것 같긴 해. 그가 더 이상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아, 저 선을 넘는단 말만 하면 검은 방이 떠올라가지고. 어, 깜짝아, 왜? 순간 강한 통증이 몸을 꿰뚫었다. 왜? 왜 그래? 왜 아파? 어디 아파? 아직이다. 조금 더 버텨야 돼. 응? 뭐지? 아, 음성 배경 혹경 중간중간 조금은 버벅거리더라고요. 내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오려고. 그래서 미션 양시백에게 협력을 청하라. 아, 협력하는구나 너네. 어, 나는 완전 찬성. 진짜 찬성. 정말 찬성. 협력하자. 굿. 저기 뻘쭘하게 보던 양시백이 꾸벅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꼼짝없이 잡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저 사람 알았으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긴 했을게요. 이쪽도 숙였던 몸을 일으켜 인사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밝힌 것뿐이죠. 아니, 무작정 수갑부터 채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 아까 너 총겨넣었던 그분? 역시? 어, 저기 계셨네. 아,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지. 저, 배준혁 씨. 실례지만 지금은 경찰하고 어떤 관계이신가요? 어머나, 깔끔하게 무시했어. 이럴 수가. 작은 흥신소를 하면서 몇몇 사건을 해결하는데 협조했죠. 아, 흥신소. 아, 그래서 또라고 그랬구나. 아까 경찰인가 어떤 분께서 또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게 흥신소 하시면서 도움을 받은 거였구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관계입니다. 흥신소. 그래서 역시 뭔가 있으신 분이었어. 난 딱 알아봤다니까요. 뭔가 있으신 분이었대. 아, 나 얘 왜 이렇게 귀엽냐. 떠드는 양시백을 길 한쪽으로 데려갔다. 양시백 씨, 상일 선배를 쫓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면 정보를 교류했으면 하는데요. 그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아직 저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리고 저기 그거지, 저 현상금도 다 얻어야 되고, 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도와주셨는데 알려드릴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 연락처를 드리죠. 혹시 정보가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도 정보가 있다면 알려드리죠. 나 이런 관계 좋아. 그건 좋지만 제가 돈을 모으면서 전화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걸죠. 좋아. 야,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딜 걸자. 그렇다면요, 신세 갚아야죠. 역시 시백이 착해. 그리고 보면은 거기까지 말한 양시백이 머리를 긁적였다. 근데 저기, 저 혹시 선생님께서도 현상금을 노리고 계신 건가요? 현상금? 요? 이걸로. 아니. 아, 양심은 진짜 어떡하냐. 혹시 재벌 2세? 땅부자? 기부천사? 현상금을 노리고 선배를 쫓았던 건가? 일단 지금은 뭐든 정보가 필요하다. 어차피 흥신소도 분돈 장사입니다. 큰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일을 하지도 않았죠. 전 선배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나 얘 진짜 너무 귀여워.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어쩌시려고요? 상일 선배는 전과자입니다. 선배가 전과자가 된 사건, 전 그게 억울한 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선배가 어떤 계획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분명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행동일 겁니다. 일을 진행할수록 선배 역시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죠. 선배가 그 선을 완전히 넘기 전에 막을 겁니다. 그의 자유를 다시 빼앗게 된다고 해도. 배준혁, 저지. 저 과거도 좀 알고 싶네. 누명을 쓴 자. 국제 행사를 앞두고 경찰력이 생긴 공백. 그 틈새에서 발생한 아이의 실종. 뒤에서 움직이는 듯한 상일 선배. 그리고 당시 누명을 씌운 자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구만. 경찰에게 선수를 빼앗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몸담았던 조직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애는 썼지만 취향이 아니었죠. 취향이 아니었다니. 이야기하는 뒤로 권혜연 순경이 다가왔다. 배준혁 씨,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요? 네, 진수를 보강할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려고요. 아니, 난 또 한눈에 반한 줄 알았네. 거짓말이다. 그런 게 있다면 진수서에 적은 번호로 담당 형사가 연락하겠지. 무슨 의도지? 작업인가? 작업인가래. 야, 너 나랑 생각하는 건 똑같다. 어쩜 얘는 나랑 속탄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냐. 그리고 방금 그 개소리는 어디서 났냐? 뭔 소리래? 아까 진술 보강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던데. 혹시 권혜연이 쫓는 사람이 연결되나? 어쨌든 부탁드려요. 양시백 씨, 그쪽도 주시고요. 아니, 저 대국민 서비스가 이거 너무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 항의하는 양시백을 뒤로 밀어냈다. 좋습니다. 여기. 양시백의 것까지 적어 그녀에게 넘겼다. 추적자 연합. 요 세 명이... 이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얼결에 이 세 명이 이렇게 손을 잡았네요. 이게 뭐 이렇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살짝 걸치는 잡았네요.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군요. 그런데 순경님께서 하실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겠죠? 경력부터 더 쌓는 걸 추천하죠. 그럼 이만. 오, 백폭 컴플리트. 무서운 팩폭이어라. 양시백과 갈라진 후 다시 현장 쪽으로 향했다. 흥미를 잃은 구경꾼들이 흩어지는 거리는 한산했다. 선배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 주변을 조사하면서 정보를 모아봐야겠군. 좋습니다. 남은 단서를 찾아라. 가죠.